CK 잔류를 확정 지은 하나생명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과 선수들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3대 0으로 승리 가져왔습니다. LCK 대 LCK 정말 벼랑 끝 승부였는데요. 감독님 경기 어떠셨는지 소감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이겨서 기뻤다기보다 좋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함께 해왔는데 그 진에어도 정말 열심히 해줬고 저희 선수들도 열심히 했는데 양팀 선수들에게 이렇게 좀 힘든 구간에서 만나서 그냥 최선을 다해줘서 고생했다고 한 감독 및 진에어 선수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선수들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윤 선수가 좀 분위기를 웃겨주세요. 네. 오늘 하나생명의 모습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뭐 상윤 선수의 보이스에서도 나오기도 했지만 뭐 어차피 우리가 이겨라는 그런 확신 있는 보이스였어요. 선수들에 대한 믿음, 팀원들에 대한 믿음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솔직히 오늘 막 엄청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1세트, 2세트 해보니까 그냥 저희가 방심만 안 하면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했어요. 네, 정말 네. 좋은 모습 보여주셨고 마지막 보이스도 어차피 이겼으면 됐다 하는 사실 것도. 뭐 3대 2로 이기나 뭐 한 1시간 동안 5판 해서 이기나 이기면 어차피 오늘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기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생명은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키 선수 네. 오늘 상윤 선수와 함께 라인전 정말 잘 풀어주셨는데 오늘 이 부분에 가장 집중해서 플레이해야겠다는 포인트가 있었나요? 일단은 오늘 원래 자고 일어났을 때 컨디션 보고 좀 그날 영향이 좀 있는데 오늘 괜찮아가지고 저희가 실수만 안 하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3대 0으로 스코어는 완벽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소환 선수의 활약도 안정적이었는데요. 오늘 두 명의 탑 라이너를 상대하기도 했어요. 경기하실 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들어볼게요. 둘 다 어려워가지고 저는 기범형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트에 일라오이가 나오면서 이번 승강전에 일라오이를 당하기도 해보고 또 이겨보기도 하셨는데 일라오이 요즘에 나오는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라오이 요즘 버프를 많이 받아가지고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저도 맞아본 결과 이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안 나오길 빌었는데 나와서 좀 당황했어요. 네, 하지만 소환 선수 정말 잘 풀어주셨고요. 그리고 기억나는 게 템테 선수의 1세트 장로 스틸이었어요. 팀의 기세에 엄청난 도움이 됐는데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때 너무 후반이었어가지고 그 르블랑딜이 강타딜보다 훨씬 세가지고 뺏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냥 스킬 썼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자신감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은 활약 보여주시는 보노 선수 오늘은 다소 고생이 많으셨어요. 상대 기세가 좀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0 퍼펙트 경기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번 승강전에서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저희 팀원들이 많이 잘한다 생각해서 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팀원들 믿고 경기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 보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상윤 선수 3세트 초반 굉장히 압도적이었는데 생각보다 경기가 빨리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끝내야겠다 그런 계획은 머릿속에 있으셨나요? 그냥 던져가지고 원래 좀 빨리 끝나는 거였는데 그 알리스타 이상이 들어가지고 좀 복잡해졌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차피 저희가 템이서 잘 나왔고 싸워도 이기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하면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3대 0 승리 가져왔습니다. 감독님 경기 딱 끝나는 순간 뭐 네. 어떤 생각 드셨나요? 그냥 끝났다. 그리고 정말 이번 추석 연휴 잘 쉴 수 있겠다. 그리고 너무 고생했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네, 감독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나생명 내년 스프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독님 먼저 다음 시즌 팬분들께 목표 들려주시죠. 네, 항상 이렇게 현장 찾아와 주시고 TV로 응원해 주시는 많은 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번 시즌 팀적으로도 그리고 팬분들로서도 굉장히 힘든 시즌 보낸 것 같은데 다음 시즌에는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힘들게 안 보실 수 있게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요. 끝까지 하나생명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 계속해서 많은 응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환 선수 스프링 각오 들어볼까요? 다음에는 좀 더 잘하고 팀원들이랑 합을 더 잘 맞춰서 꼭 다 같이 잘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각오 감사드립니다. 보노 선수는 B시즌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그냥 추석 잘 쉬면서 솔로 랭크 하면서 그냥 보낼 것 같아요. 네, 보노 선수 더 강해져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템트 선수도 각오 들어볼까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키 선수도 내년 스프링 계획, 목표 들려주시죠.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윤 선수 팬분들께 감사의 인사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6등 할 때가 행복했다라는 거를 오늘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6등 아래로 안 떨어지고 위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생명이 승강전 최종전 승리하면서 LCK의 잔류를 확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